뭐, 열 문제 열심히 풀어봤어요. 예,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번에서 이거죠. 읽어봐요. 자, 등계상이 물건이죠. 등계상 물건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고. 토지와 관련돼서는 문제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가 있어요? 필지. 또 하나 논점이 뭐예요? 하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이게 용의권이죠.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럼 용의권은 뭐가 있어요? 자치사항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논점이 되는 게 뭐예요? 방조제. 방조제는 뭐예요?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이렇게 되죠. 방조제의 지목은 뭘까요? 제방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저 건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 세 개가 딱 숙지가 돼 있어야죠. 저기 정자라고 쓰면 뭘까요? 정착성. 외자가 쓰면 뭐예요? 애기분단성, 용도성. 애기분단성은 뭐예요? 지붕과 주벽, 그렇죠?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봐봐요.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할수 있는 등기를 모두 그런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용의권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같죠. 기억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 돼요, 안 돼? 돼요. 니은은? 되죠. 임차권은? 안 되고, 지상권은 안 되고, 지역권은 안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과 리을. 정답은 뭐예요? 2번.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법무사 기출 문제예요. 법무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죠.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간혹 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상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상권이 등기 능력이 있는데 용의권이 어디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등기상 물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놔야 돼, 틀. 자, 이 문제를 풀때 이런 틀이 생각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푸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건 그러면 토지, 뭐예요?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없으나 단 등기 능력은 있으나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제는 된다. 건물은 뭐예요?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저희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갖다 붙여야죠. 주의석 현황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주벽이 없어서. 또 지붕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캐노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비석에 비 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비각.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로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다 돼가네요.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거비유 탱크는 어때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손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자, 문제 2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2번은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별표가 5개짜리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자기가 이렇게 기억을 해봐요. 자, 여기 이제 전제 요건을 네 개를 생각해 줘야 돼요. 항상 따지는 것은 어떻게 따지라고 그랬어요? 요거죠, 요거. 1번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전부, 부동산, 일부, 권리. 권리가 붙으면 지분이 되죠. 전부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의권능과 관련돼서 용의권능, 무슨 권능이죠? 처분 권능.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머릿속에 딱 돌아서.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만 해보자고요.
자, 영입 번호는 요거 OAX예요. 요거는 요거는 X, 요거는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처분 건너는 뭡니까?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되죠. 요거 그렇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개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전부에 대해서만 되죠. 일부 안 되고 전부 되고. 그럼 영입 건너가 관련돼서 지금 부동산 전부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니까 뭐로 떨어져요? 뭐가 가능해요? 합병 가능. 그렇죠. 합병 가능.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하죠? 도면 첨부. 그렇게 이제 딱 기억하면서 문제 2번 거풀때 요거 딱 머릿속에 구체화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다음 중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럼 1번은 어디서부터 따져요? 저당권부터, 저당권. 자, 저당권을 먼저 딱 줄쳐놓고,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 다시 앞으로 가서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 토지는 뭐라 그래? 부동산 일부.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그러면 2번은 어디서 따져야 돼? 저당권부터 먼저 따져요. 저당권. 앞에가 뭐예요? 토지, 지분. 지분이 포인트죠. 그래서 지분 동그라미. 저 봐봐요.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번에 지상권 줄쳐놔봐요. 그럼 지상권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상권이죠. 그럼 앞으로 가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토지. 토지를 뭐라 그래? 부동산 일부.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4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전세권부터 먼저 잡아요. 연습을 자꾸 해요. 자, 전세권 앞에 일부가 붙었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토지. 요거죠, 요거.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지상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5번에 전세권 줄쳐나 봐요. 전세권. 자, 전세권 가니까 앞에 뭐가 붙었죠? 일부. 일부 앞에. 건물. 왜 전세권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대상이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하고 건물. 항상 전세권 문제 풀 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건물에 대해서 일부. 그러면 이 부분이죠. 부동산 일부에 영입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444개 지분이 여기에서 탄생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한 10문제만 제대로 풀수 있다면 등기법 뭐예요? 12문제 중에 한 4, 5개. 그러니까 6개가 기본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워 볼 테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지문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된다면 문제 2번은 완벽하게 본인 걸로 성립이 된 겁니다. 여기 봐봐요. 포인트가 뭐예요? 전세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 불가능? 자, 봐봐요. 대지권 밑에 여기에 깔린 게 숨어 있어. 뭘 숨어 있어요? 지분이 숨어 있다는 거야, 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지분의 전세권 설정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틀렸죠? 자, 대지권 밑에 뭘 담고 있다? 지분이 담고 있다는 지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저당권이죠.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일부죠.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해서 X.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OX. 또 뭐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지분을 표시한다. 어때? 어, 그죠. 요 세 개의 지문은 이제 처리가 됐다면 문제 2번은 완전 본인 걸로 이제 섭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F번이다. 1번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문제 2번이 안 풀리면 앞으로 뭐예요? 독해가 안 돼.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고 오늘 복습 문제로 해서 우리가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가 가능한 것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5개 지문을 자기가 애울려고 그러지 말고요. 생각하면서 숙제하라고요. 우리 등기법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 자,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위에. 자, 29조가 뭐예요? 부동법 29조가.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 사유가 돼. 각하 몇 개? 11가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1호가 뭐예요? 1호가. 관할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관할 위반. 자,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묶었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언제나,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절대 무효야. 당연 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감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요 틀이 잡혀야 돼. 그러면 봐봐요. 각하사유, 그러면 29조. 뭐라, 몇 가지? 11가지. 1호, 관할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자, 1번 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1번에 성의권 보전 등기 가등기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냥 애울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제 가등기가 되죠. 가등기 그러면 틀 마련해 놨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전입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럼 여기 이제 생각해봐요. 보전. 보전이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죠. 그럼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가등기. 자, 그럼 보전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번 연습이 됐으면 자, 보전하고 가등기는 친해요?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다. 고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면 보전, 가등기, X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라고 한번은 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보전할 청구권이 없음으로 그죠. 근데 보전, 요거 한번 읽어봐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갖고,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XO, X 등기가 불가능하네. 자, 2번과 관련돼서는, 2번과 관련돼서는 어디를 줄쳐놔야 돼?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 줄쳐놔봐요.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인물건이죠. 그러면 앞으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지분.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분은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또 변형이 돼요. 자, 공유지분의 저당권 설정등기 돼야 안 돼요? 됐죠. 앞에 뭐가 있어서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공유지분은 등기가 되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또 변형시켜 볼까요? 합유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이유는 합유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안 돼 있으니까. 합유지분, 합유등기에서 합유지분은 등기가 자체가 안 돼 있거든. 그럼 합유지분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문에서 또 하나 처리해 볼까요? 자꾸 변형이 돼요. 자, 합의 등기시 합의 지분은 표시한다. 어때? X, 그죠. 합의 지분, 합의 등기시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뭘로 기억이 돼? 합의라는 뜻만 기록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또 변형이 적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게 한두 개 지분이 아니에요. 파생되는 게.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요. 여기가 포인트가 뭐예요? 가처분. 가처분 앞에.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가처분은 설정한 가처분을 할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가압류. 가압류 옆에 뭐가 붙었어요? 합유지분. 돼야 안 돼? 안 돼. 이유는? 등기가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그러니까 저기 2번 지문은 뭐예요? 한개 지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지문이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답만 외워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 지문은 어딜까요? 지상권 줄 잡아봐요. 지상권. 지상권을 먼저 잡아야죠. 앞에 뭐가 붙었어? 농지. 농지 지상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지상권 자리에 전세권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안 돼. 농지 전세권은 되지 않죠. 그러면 지상권 자리에 저당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농지 저당권도 가능. 농지 전세권은 안 돼. 농지 지상권은 돼. 그래요. 의미가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면 4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전세권. 어디가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자, 5번의 길은 5번 뒤에서, 5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유치권. 유치권은 왜 등기가 안 돼요?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뭐라고요?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그러면 약정 담보물건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시험이 또 이렇게 출제된다고. 봐봐요. 자, 유치권은 봐봐요. 자, 이렇게 출제된다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건과 법정담보물건이 있다. OX, X, 그렇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뭐밖에 없어요? 법정담보물건.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변형시켜 볼까요? 자, 전환권은 약정담보물건과 법정담보물건이 있다. OX. 그러니까 약정 담보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저당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어요? 법정 담보물건.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제가 2번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틀릴 때는 한 말 안 해도 될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5개 지문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접근해 보죠. 자, 문제 4번.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그렇죠. 자, 1번 한번 가볼까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사건 동그라미 쳐놔봐요. 사건. 여기가 키워드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몇 번 연습에 드는 사건 그러면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럼 거기에서 옆에다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써놔봐요. 자, 졸업협상이 돌아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뭐라면? 사도라면.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이번에 가장 저희가 문제를 따질 때,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따지고 들어가요? 지상권을 먼저 잡아. 자, 지상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돼야 안 돼? 되죠. 전부에 대해서도. 되죠. 그러면 지상권을 잡았으니까 지상권 밑에 영입물건으로서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일물일건지에 뭐다? 에다. 그렇죠. 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가볼까요? 한편의 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잘라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어때? X. 그렇죠. 이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따져야 돼. 특히 이제 민법하고 등기법은 그렇게 안 따지면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 그냥 답만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어떻다? X. 3번 한번 따져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그럼 영입물건은 앞으로 가니까 지분 나와있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연습이 되면 이렇게 줄거난다. 지분, 전세권 없다. 요세 군데만 읽는다고. 지분, 전세권 없다. 이렇게 읽는다고. 자, 4번은 그러면 4번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자, 한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밝기 전에도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 밑에다 그러면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써놔야 돼. 뭐라고 써놨죠? 사적이야. 불필요한 단어야. 이제 우리 형님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는 없는 단어나 똑같아요. 없는 문구나. 그러면 거기 앞에 이제 그걸 일부를 따져야 되겠죠. 그럼 4번에 전세권 줄 서놔봐요. 앞에 뭐예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건물.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이제 한번 따져놓으면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 이렇게 이제 처리된다고. 그러면 4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돼. 자, 그러게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주의토지 통영권. 자, 주의토지 통영권이 뭐예요? 주의토지 통영권이. 써놓으세요. 상인권이야. 상인권. 써봐요. 무슨 권? 상인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상인권은 법률 규정에 발생되는 하나의 권능이야. 권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의토지 통영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근데 소유권은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지 토지 통영권은 상인권으로서 특심은 자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론 등기할 수 없다. 이유는 상인권이기 때문에 상인권.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답만 외우지 말고 문제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몇번 연속 아 사건 등기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판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3번에 전세권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주의 토지 통영권은 무슨 권? 상인 일단 결론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드린 거지 본인이 생각한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문제 풀때 형님님들은 한번 아 2번 2번 이렇게 보지 말고 지문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래. 자 문제 5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5번을 딱 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문제 5번을 풀기 전에 자,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자, 등기 기능 역할이죠. 자, 그럼 186조 뭐예요? 법률행위야 물권 변동 뭐 해야 돼? 등기. 등기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배부분 베이스가 깔려야 되겠죠.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뭘까요? 당사자 의사 표시. 이렇게.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러면 187조에 대한 유일한 예외조항이 하나 있어 없어? 있어. 그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자,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외조항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풀기 전에 이 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가봅시다. 문제번에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가? 1번에 매매를 해지는 소유권의 복귀. 요거는 뭐예요? 물권적 효과설. 고로 등기 능력.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548조 해제권의 효과죠. 채권인가 무효, 뭐 물권인가 즉시 무효야.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몇 조로 가요? 187조. 이렇게 들어가요.
자, 공임을 분할 판결이 있죠. 공임을 분할 판결 특심은 무슨 판결이 나와? 형상 판결. 그러면 형상 판결은 몇 조로가? 187조. 단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의가 성립이 돼야 돼요. 자, 3번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대한 저당권의 소멸. 세자로 건치만. 부정성. 부정성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럼 몇 조로가? 187조. 전속기간 만료에서 지상권의 소멸.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몇 조로가? 187조.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취득 동그라미. 취득하려면 와라. 등기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 정답은 5번.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요 문제 5번을 풀 때 답만 외우지 말고 요 틀이 잡혀 있어야 돼. 틀이. 틀 자체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포괄유정 몇 조? 187조. 특정유정 186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수용은 몇 조죠? 187조. 그러면 정의는? 186조. 정의 의사 표시가 있죠. 정의는 등기에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행 판결은? 186조. 형긴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고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야 정상적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네. 자, 그 문제, 그럼 봐봐요. 그러면 문제 6번을 풀 때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효력. 효력하면 뭐 생각나요? 물권적 효력. 이렇게 생각나요. 그러면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읽어봐요. 종국 등기.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한다.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본등기 효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봐봐요. 물건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등기 추정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하세요?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등기 효력,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 측측측 나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문제에다 갖다 붙여요. 최소한은 등기 효력, 그러면 요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효력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갑니다.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1번 지문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봐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봐요. 무슨 시기? 접수 시기. 접수 시기 그러면? 그렇죠.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 자,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렇죠. 교합한 때. 자, 그럼 자기가 요 1번 지문을 보면서 이게 떠올라야 돼. 자,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렇게 떠올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효력 발생 시기.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출발해보죠. 등기를 마쳤어요. 등기를 마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될 때.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입니다. 저장될 때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빠지면 틀려. 뭐가 틀리면? 등기를 마친 경우. 요게 없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등기를 마쳤어요. 봐봐요. 그러면 원래는 등기를 마친 경우 요 단어가 없으면 이렇게 가야 돼. 효력 발생 시기 말 때. 접수한 때. 그럼 봐봐요. 등기를 마쳤어.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 그러니까 등기를 마쳤으니까 혈액 발생 시기는 저장될 때 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국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1번 지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를 마친 경우가 없다면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등기를 마쳤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기를 마쳤으니까, 다시 보죠. 등기를 마쳤으니까 혈액 발생 시기, 마른 때, 접수한 때, 접수 시기. 저장된 때, 그러면 혈액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맞네요. 그러면 1번을 보면서 이제 뭘딱 생각해야 돼? 1번을 보면서.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감, 변동적, 효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1번은 물감 변동적 효력이구나. 물감 변동적 효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구나.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은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 말 때다, 접수한 때.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잘라봐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그러면 후 동그라미. 그러면,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건물이? 집합 건물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잖아. 이렇게 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잖아.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지금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이게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야 준이야? 후. 그러면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뭐에도 미쳐? 토지에도 미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건물에 근래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동그라미.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요. 이렇게 묶어주면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놓으면 대지권 뜻의 등기.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토지, 연 건물, 요거는 토지. 얘하고 다툼이 벌어져. 그러면 토지, 건물이죠. 요거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자, 2번은 그러면, 자, 2번은 그럼 맞네. 3번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뭐에 따른다? 등기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자, 4번과 관련돼서도 우리 지난주에 억수로 배운 겁니다.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게 이제 처음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4번이 얼마나 중요한 지문인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4번 지문에 대해서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차이점, 요거하고 요거, 여기는 기한이에요? 아니에요? 기한이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 애 기한이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애의한이죠. 애의한도 같은 지문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가등기 대한이죠. 애대한이죠. 이거는 뭐예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것도 차이가 나타나죠. 이건 무슨 차이가 나타나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는 무슨 처분? 가처분. 여기는 본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걸 읽어봐요. 예약 완결권. 그렇죠? 예약 완결권. 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서 처분 전에 가등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가등기야. 여기는 의의가 간용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는 거. 읽어봐요. 가등기의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이거 읽어봐요. 상이라는 뜻이잖아.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거죠. 가능. 자, 그런데 봐봐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요거 하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요거 하고, 처분 전에 가등기. 같은 지문이 다른 지문이. 같은 지문이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요거 하고, 가등기의 가등기랑 같은 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은퇴해야 돼. 하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을 딱 생각하면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정권을 보전을 하기 위한 가로를 쳐봐요. 거기는 사적이야.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 감리할 수 없다. 그러면 가등기 동그라미. 에 대하여는 줄쳐 나와요. 한자로 번치면 상. 한번 읽어봐요. 가등기 상에 감유 등기를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은 이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고 짧아진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따지고 보면. 봐봐,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할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에 대한은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거든.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럼 봐봐요. 사소한 거지만 뭐 읽어봐요. 기한, 어한, 대한. 여기죠. 그러면 A 기한은 뭐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수 없죠. A 대한은 뭐예요? 가등기 상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다.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에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가등기 상의 가등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X가 O다. X 거죠.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자, 그러면 등기 원인 동그라미. 등기 원인 찾았네. 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몇번 연습하면 등기 원인 툭 치고 인정된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몇번 연습하면.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는 무슨 얘기죠? 바로 가로 열고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거야. 등기의 추정력은 예비 등기야, 종국 등기야? 종국 등기죠. 그럼 예비 등기, 가등기죠.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렇게 빠져나간다. 26회 때 민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문제, 이 10문제만 100% 풀어봐요. 그럼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12문제 중에 5개, 6개는 맞히는 거야. 이게 12개. 오늘 문제, 10문제를 샘플을 잡아놓으라고. 틀을, 어떤 틀을.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번 있다? 4번. 문제 7번으로 가볼까요? 자, 7번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종국 등기 효력에서 그 위에다 써놔요. 뭐예요? 순위. 학정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자, 순위. 학정적 효력. 자, 순위. 학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이죠. 자, 뭐예요? 문제 7번. 이렇게 해서. 자,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자, 순위.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은 무슨 등기 허리기? 전국 등기 허리기. 그러면 등기부로 갑니다. 자, 뭐예요? 표제부. 가거, 얼거.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가거는 권리. 가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얼거는 순위 번호죠. 자, 봐봐요. 표제부는 표시 번호. 가거는 순위 번호. 얼거는 순위 번호. 가거, 그러면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각과하고 다툼이 벌어져.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다음 얼굴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져. 순위 번호. 그러면 각과하고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조금만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접수일자는 사실이죠. 접수번호는 권리야.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꾸 생각. 그러니까 사실 진주에 우리가 전주의 등기법은 다 배운 거야. 자기가 써먹을 수 있다면.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옳지 않는 것은 1번 가볼까요?
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대 없대 없대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자, 등기의 순서는 같은 곳 특채만 순위번호, 다른 곳 특채만 접수번호 관제 맞네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어때? X 등기 순서에 따라 주죠. 그러면 3번은 왜 틀렸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1번하고 1-1하고 1-1에 다시 1이다. 같은 주등기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1-1이 우선순위에 다시 1이 우선순위에. 1-1 그럼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무기등기.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자, 4번은 가등기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읽어요. 가등기 순위에 어한다. 가등기는 그러면 순위가 소급해요. 물권적 효력이 소급해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은 소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봐요. 그럼 앞에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동그라미.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는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5번 지문 관련돼서는 이렇게 자기가 잡아놔야 돼. 자, 대지권이 나왔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요. 대지권 나왔다. 자, 접수번호. 이해가 됐으니까 대접. 자꾸 반복을 해놓으라고. 자,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이제 대지권 나왔으면 대지권은 뭐예요? 접. 그러니까 대순이 아니라 뭐예요? 대접.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 이제 이해는 됐어요. 근데 시험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 이해 가지고는 안 돼. 이해가 됐으면 뭐 해야 돼? 암기가 돼야 돼. 암기. 그래서 우리 형님님들이 암기가 안 되니까 뭐예요? 50분 안에 몇번몇 문제밖에 못 풀어? 20문제밖에 못 푼다는 거. 20문제.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이유는 딴게 없어요. 빨리 풀기 위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빨리.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풀이는 같은 맥락의 문제네요. 자, 부동산 등기 법령상 등기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또 나왔다. 이제 익숙해졌다고. 그럼 1번은 어디 가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 거기 딱두 군데만 읽어주면 돼. 그러면 이번에 등기 순서는 같은 곳. 여기만 읽으면 되죠? 같은 곳, 순위 번호. 그러면 3번은 어디? 다른 곳, 접수 번호. 두 군데가 밑줄이 딱딱 그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4번은 부기등기 순위는 원칙적으로 무슨 순서에 따라? 주등기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후 부기등기가 선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어때? X. 어디가 뭐예요? 선의하고 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후 부기등기, 선 부기등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그런다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 요거는 5개 지문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로서 요 5개 지문을 자기 걸로 완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1번은 뭐가 보여? 1번 지문은. 자, 딴 거는 안 보이더라도 등기 원인은 보여야 돼. 등기 원인 찾았어요? 예, 등기 원인 특채만 추정력이 미친다.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추정되지 않는다. 그때 X. 그쵸? 자,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특별. 요거는 특별히 보여야 돼. 특별. 특별 의뢰다 써요. 특별하니까. 자, 특별히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강한 추정력이 발생돼. 그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그쵸?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특별력. 그럼 이제 몇번 연습하면 특별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특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때? X. 몇번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3번과 관련돼서 자, 애가피한테 매매를 해서 읽어봐요. 에도인. 자, 자기가 문제가 안 풀리는 거 A 그러면 끝났어요. 그 사람은 순발력이 느린 거야. A는 뭐라고? 매도인. B는 매수인이죠. 뭐 했어요?
네네. 근데 A라는 사람이 자 이전 등기도 못 해주고 잔금을 못 치러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이거 뭐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지 말고요. 읽어봐요. A 다시가 되네. 이거는 이제 A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A 다시가 뭐예요? 그렇죠. 상속인 등기가 되네. 상속인 등기. 읽어봐요. 상속인, 즉 제3자에 의한 신청이네. 등기부상은 누구예요? A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A 다시. 일체 불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여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가 돼. 그럼 요 지문을 딱 보면서 그게 떠올라야 돼. 3번 가볼까요?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어때? X. 자,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있다. 요 지문을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상속인 등기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떠올라야 우리가 문제 푸는데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4번에 가보죠. 4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가등기야. 가등기 권리자에서 가등기. 가등기 동그라미잖아요. 가등기 임시가짜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버전. 가등기는 뭐예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선의버전. 자, 그러면 이제 담보 가등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 지문을 읽어낼 때 5번은 봐봐요. 자, 어디가 제일 중심키예요? 요거예요, 요거. 4번 지문은 가등기가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5번 지문에 대해서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담보 가등기.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줄 쳐놓고 읽어봐요. 담보. 그렇죠.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뭐예요? 한번 봐봐.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공이 쌓인 사람은 담보. 그러면 읽어봐요. 담보. 읽어봐요. 처분. 처분이 뭔데요? 그러고서 나서요. 교환가치. 교환가치가 뭔데요? 경매. 경매가 뭔데요?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럼 우가 뭔데요? 우하면 물. 무슨 대의죠? 물상 대의. 그렇죠. 물상 대의.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뭔데요? 이게 바로 민법적 실체법상 효력이다.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11월부터 제가 딴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예요? 많은 거, 하나 더 맞고 하나 적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텃밭을 깔아놔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봐요. 담보 가등기에서 담보. 무슨 건너? 처분 건너. 처분이 뭐예요? 교환가치. 교환가치가 뭔데? 경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읽어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 우하면 무슨 대의? 물상 대의. 우선 변제적 효력을 뭐라고 그래? 실체법상 효력이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라고. 일단 요거는 평상시에 자기가 연습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잡고 나서 한번 담보 가등기 잡았으니까 툭 쳐봐요. 뒤에 뭐가 보이는지 봐봐요. 경매, 경매 동그라미. 경매가 보이죠? 그러니까 툭 치니까 뭐가 보여? 우선 변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5번 지문을 딱 연습하면 세 군데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거든. 담보, 경매, 우선 변제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얼마나 재밌냐고요. 근데 평상시는 이걸 생각해줘야 돼. 이걸.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없으니까. 요게 흘러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내공이라는 거야, 내공.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벌써 뭐 공부가 된 사람, 내공이 쌓은 사람은 이렇게 읽는다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 담보. 처분, 처분은 교환가치. 교환가치는 경매 청구권이야. 경매 청구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우함은 물. 그러면 요 문제 탁 치면 담보 툭 치면 경매 툭 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래야 재밌어. 문제풀이가. 지금 문제풀이가 재미없는 사람은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질로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 억질로 하니까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총명탕 먹어야 돼. 그렇죠. 총명탕 먹어야 돼.
자, 문제 10번은 또 별표가 5개짜리네. 5개지만을 절대 버릴 게 없어. 5개지만은. 자, 그러면 이것도 5개지만을 자기 걸로 완전히 포섭을 시켜야 돼요. 자, 등기는 물건의 전송여건이므로 등기가 은인 없이 말소되면 물건은 상실한다. 어때? X.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는 뭐라는 거야? 등기는. 자, 전송여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여건주의야. 자, 그러면 요 지문에서 그러면 1번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지문에서 어떤 지문이 발생하느냐. 자, 봐봐요. 자, 이런 결론이 생겨요. 자,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엑스죠. 말소한 걸 또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이것도 한 번은 가정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용지? A4 용지. 어떻게 이제 잘 잡았네. 잘 잡았네. 여기 뭐요? 자, 이재욱이한테 물어봅니다. 재욱아, 이름 써봐라. 그랬더니. 자, A4 용지. 재욱아, 지워봐. 그랬더니. 지웠어요. 또 지워봐. 그랬더니. 너 나한테 장난하냐? 지금 지운 걸 어떻게 지우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다시 써봐. 그랬더니. 이재욱.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만약에 등기가 전송 요건이라면 말소 회복 등기를 배울 이유가 없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는 그러면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맞다 틀리다를 해보지 말고 자기가 뭐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숙제하라고. 그러면 오늘 그러면 10문제를 푸는데 뭐예요? 기본서를 몇 페이지 읽는 효과를 가져와요? 400페이지 읽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만 외우면 그냥 두 페이지만 자기가 문제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그러면 기본서를 머릿속에 뭐예요? 400페이지 분량을 읽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답을 외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1번은 X다. X. 자, 그러면 2번을 가볼까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등대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몇 번 하면 실체관계 추정된다. 이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거든. 맞아요? 틀려요? 맞네. 말소 회복에서 회복 등기라미.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왜? 회복이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재건이죠. 그러면 신청으로 말소했으면 회복 등기도 신청, 적탁이면 적탁, 직건이면 직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말소하고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가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앞에 신청으로 말소됐으면 회복 등기도 당연히 신청이죠. 직건이면 직건, 적탁이면 적탁. 그럼 3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4번 지문은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거기까지는 이제 잘라봐요. 그니까 포인트가 아니겠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위안 등기로 본다. 그럼 실체적 권리관계 밑에다 써봐요. 그게 뭘까요? 내용에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뭐에 부합된다면? 내용에 부합된다면. 내용에 부합된다면 그러면 네 자로 건지만 특징은 뭘까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강행 규정은 두 가지가 있죠. 단속 규정과 뭐가 있다?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사법상 합의, 즉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그때는 무효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단속 규정은 걸렸다. 처벌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러면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처벌도 감수하는 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요 지문을 딱 보면서 뭐가 툭 나와요? 네 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요? 정관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익행위, 뭐요? 무효 등기, 유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생각하면서 봐봐요. 그러면 페이지 30페이지 배우는 효과가 발생해야 돼요. 봐봐요. A가 뭐예요? A가 B의 관계.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봐요. 아버지. 어떻게 하네요? 이거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 부전자전이죠. 자, 아버지가 뭐에 살아생전 주고 싶어? 정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정여 읽어봐요. 정여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다시요. 정여는 뭐라고?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아버지가 똑똑하셔서 매매를 하자고 그러네. 매매. 매매는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많아 적어? 많네요.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상속도 있고 공통점은 전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매매를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매매 뒤에 증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어차피 이 집은 누구한테가? 아들한테가. 여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내용은 봐봐죠. 근데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추정력 동그라미잖아요.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뭐 해야 된다? 입증. 입증 나오면 뭐예요? 1단계. 유리한 적이 입증한다.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 자, 오늘 자 자기가 기본 베이스가 안 깔린 사람은 요 열 문제 유형을 자꾸 숙지해봐요. 문제 유형. 제가 풀어준 거지 본인이 푼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랑 풀면 잘 풀린대요. 집에 가면 풀려면 또 안 풀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밍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그래서 1번부터 문제 10번까지만 잘 풀어도 등기법에 뭐예요? 절반은 맞을 수 있어. 절반은. 절반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따지는 연습을 하나씩 잡아놓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계속 나가보죠. 좀 쉬었다 합니다.